우리는 북한에서 왔고 너희들보다 나이가 많다. 하지만 언니라고 불리고 싶진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애들 앞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좋다고 난 생각해. 전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지금이 학년차라서 더 좋아.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오히려 그 털어놓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칠 수도 있어. 정말 싫은데. 그렇게 말하면 애들이 분명히 귀찮게 할 텐데. 아, 그 말이 어려우면 내 고향 평안북도 어디야? 이런 식으로 먼저 말하는 것도 좋지. 그럼 중학교 때 같이 지내던 친구들은 어떡해요? 걔네들이 왜 이제 와서 말하냐고 하면. 걔네들한텐 미안하다고 하자. 언제까지 숨기고 지낼 순 없잖아. 너 옥빈 언니 얘기도 못 들었어? 그 언니도 저번에 그렇게 얘기했다가 애들한테 얼마나 괴롭힌다 했는데. 그건 나이 때문에 그 놀려서 그랬던 거 아니었어? 야, 우리는 뭐 나이 안 맞냐? 애들이 언니라고 할 것 같아? 분명히 할매해서 놀리기는 하겠지. 우리가 할매 아니면 됐잖아. 그런 것 때문에 일일이 상처받고 살면 어떻게 살아? 이선생, 괜찮겠어요? 애들이 그런 대로 공부 좀 한다면서. 괜히 얘기했다가 상처를 받았느니 어쩌느니 긁어버섯을 만드는지 모르겠네. 우리 애들 괜찮을 거예요. 어때? 야, 쿨하게 말해보자. 뭐 어때? 사실 우리 고향은 함경북도 청진이야. 북한에서 왔다고. 그럼 너는 북한 어디 있었어? 말하면 아나? 아오지. 와, 아오지? 아오지 탄 거야? 아, 어떻게 여기로 왔어? 위험하진 않았어? 강을 건넜지. 두만강. 걷고 헤엄도 치고. 와, 완전 영화다 영화. 자자, 방금 들은 대로 애들은 북한에서 왔어. 남한에 온 지는 5년이나 됐다고 하는구나. 애들이 북한 아이라는 것, 한국 사람이고 미국 사람이 아니라는 것.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정해진 것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자, 그럼 모두 환영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치자. 1시 27, 아, 1분 27초. 어, 1분 47초. 잘했어. 됐다 하고. 자, 다음. 이야, 너 대박 잘한다. 지금까지 1등이야, 1등. 북한에선 다들 이 정도는 해. 조무한? 아, 맞다, 맞다. 얘네 그 카드 세션 같은 거 끝장이잖아. 야, 그럼 니들 띠임틀 그런 것도 진짜 잘하겠다. 자, 빨리 기다리세요. 잘했는 거. 아이고, 아이고, 7초. 7초가 뭐니, 임마, 7초가. 아이고, 이 녀석아. 아이. 아, 좀 뭐해? 어? 아, 17번, 맞지? 17번. 자, 지정은, 자, 얼른 해봐. 아, 왜 그래? 그래, 알았다, 알았어. 자, 정훈아, 저 그늘 가서 좀 쉬어, 어? 조심히 가고. 좀 쉬어. 그 다음에 동사원형으로 쪼개진 다음에
요 사이로, 그치? 요 사이로 주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너가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 오고, 뒤로 한 모양의 도치 문장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네 번째로, 이 부정사구가, 부정사구가 역시 앞으로 왜? 빠지면, 왜 쳐다봐? 그치? 전치가 되면, 역시 도치 문장이 됩니다. 그쵸? 중학교 때 우리 같지 않아? 이 네버라는 이 부정사구가 앞으로 튀어나가면, 우리가 저렇게 장만졌었냐? 그 모양은, 야, 쟤네들, 어? 수업하고 늦게 잤다며? 어? 집중해야지. 그래서 네버라는 부정부사가 앞으로 튀어나가면 도치현사. 아, 그러고 보니까 니네들이 그네들구나. 그지? 그 북에서 왔다던, 어? 그 유명 인사님들, 어? 뭔가 좀 다르긴 다르네. 어? 좀 티가 나는 것 같아. 왜? 양키들 너 나라 배우기 싫어? 어? 앞에 집중하세요. 그래서 네버라는 이제 부정부사가 앞으로 튀어나가고 안녕. 너 왜 계속 혼자 밥을 먹어? 우리랑 같이 먹자. 이리 와. 여기 앉아. 얘들아, 정훈이랑 밥 같이 먹어도 괜찮지? 먹어. 먹어. 뭐냐 너? 왜 그래? 뭐? 걔랑 왜 밥을 같이 먹어? 아까 애들이 쳐다보는 거 못 봤어? 하, 괜히 우리까지 그러다가 혼자 밥 먹는 거 안쓰럽지도 않아? 우리도 예전에 야, 우리까지 신경 쓰기 바쁜데 다른 애까지 신경 쓸 때냐고. 오지랖이 왜 이렇게 넓은 거야? 삐졌어? 몰라. 북한에서 왕따 같은 거 없었는데. 왜? 못 사는 애들 있었잖아. 애들하고 따로 놀고. 그래도 우리가 친구하면 다 같이 잘 지냈잖아. 근데 여기 남한에선 친구 관계라는 게 그 한 사람 때문에 이미지가 완전히 왕따 그룹 뭐 그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애들 사이에서 아 쟤들이랑 놀면 안 돼 뭐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거든. 여기는 그런 게 있어. 그런 말이야 효진이는.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정은이랑 잘 지내보도록 해. 하지만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후회는 하면 안 된다. 네 선생님. 그 연주는 정은이랑 친해지기 힘들면 그냥 그대로 지내. 그런데 효진이가
정은이랑 지내는 것은 그냥 지켜봐주도록 할까? 네. 불이요. 뭐라는 거냐? 화장실에 불났어요. 어? 불? 안에 누구야? 나와! 아니, 화장실이 담비 뜨는데요? 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 교직원 화장실 앞에서 너희들 몇 학년 몇 반이야? 1학년 9반이요. 1학년 9? 아니 근데 3학년? 야. 야! 씨발 이거 존나 공연해 이거 어? 음식 같은 거 진짜 말 필요 없잖아 씨발. 야 이제 잘 들어. 앞으로 얘랑 어울리면 전부 따대는 줄 알아. 알겠어? 이렇게 턱을 당기면 더 오래 버틸 수 있어. 할 수 있겠어? 다음 체육 시간에는 한번 해봐. 놀고들 있네. 야, 또 꼰질러라. 어? 간첩하고 찌질이하고 영화 찍는 게 아니네. 정은아, 신경 쓰지 마.
무슨 일이야? 괜찮아? 들어. 이따가 밥 먹을 때 정은이 데려오지 마. 알았어? 내가 애들한테 효진이는 이제 우리하고만 밥 먹을 거라고 말해놨어. 그러니까 너 오늘 점심시간 때부터 우리 쪽 책상에 와서 앉기만 하면 돼. 알았지? 지금 내가 하는 말 듣고 있냐고. 먹으면 안 돼.